창업 초기의 전산팀을 좀 창업 초기의 전산팀을 한번 좀 유지해봤는데 네. 전산팀을 좀 이 친구들을 좀 해서 전산팀 얘네들이 나는 온라인 마케팅까지 다 생각을 했던 사람. 이 친구들이 단순히 뭐 전산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온라인 마케팅까지도 우리 회사의 온라인 마케팅까지도 계속 좀 데리고 일을 시켜야 되겠다. 언제까지? 사회 차출을 내리기 전까지죠. 캠퍼스를 떠나기 전까지. 캠퍼스를 떠나기 전까지 얘네들이 뭐 학사, 석사, 박사까지 할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캠퍼스 떠나기 전까지 내가 대접을 잘 해줘가지고 내가 이 녀석들을 좀 온라인 마케팅도 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은 투자를 했죠. 네. 엄청 투자를 많이 했죠. 결국에는 뭐 작년 8월 달에 다들 떠나버렸는데 옛날에 GM3는 뭐 홈페이지 경고 문구도 제대로 안 챙겨가지고 회사에 손에 끼치고 또 회사 사장 몰래 자기 회사 키우면 정신없고 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친구들 데리고 왔으면서 친구들 통제도 안 해줘. 그 다음에 그렇지. 그래서 희한하게 이제 뭐냐 친구 소개로 오네. 그 친구가 자기를 소개해준 친구가 짧으면 자기도 나가더라. 그게 뒷골목 의리라 그러나. 그 뒷골목 의리라고 하나. 같이 다 떠나버렸다. 이것도 참 못할 짓이. 그것도 참 그 힘든 거거든요.